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세계의 2위 수입시장, 바로 중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에서 1위 자리를 내줬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 연속 중국 수입시장의 점유율 1위 국가는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위상이 흔들렸는데요. 2020년을 기점으로 2년 연속 1위 자리를 내주고 우리나라가 2위로 밀려났습니다. 1위는 대만이 올라섰는데요. 미국의 대중국 수출 제한에 따라서 중국이 대만산 반도체의 수입을 크게 늘렸고요. 또 중국 내부적으로 소재 부품도 자급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5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국가들이 글로벌 공급망 허브로 변모하게 되면서 이들 국가들이 떠오른 것도 또 하나의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가장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대신에 프랑스산 화장품을 중국이 또 많이 수입하게 되면서 프랑스의 수입 점유율이 2.3%포인트 상승했다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전경련은 중국의 수입 구조가 고부가가치 중간재와 소비재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 만큼 이들을 좀더 연구해서 이쪽에서 전략적으로 대중국 수출 품목을 더 발굴해 나가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자, 오늘 장 시장은 계속 아시아 시장의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인데요. 오늘 시장 흐름을 이해하는 주제를 마련했습니다. 보시죠. 금리 인상기, 대세 상승장이 찾아온다. 오늘 시투연구소의 이야기꾼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예, 벌써 세 번째네요. 예, 세 번째 시간을 이렇게 3월 FOMC 회의 마지막 날이 오늘 밤에 진행되는데 딱그 시점에 맞춰서 오시게 됐네요. 지난 시간에는 이 시나리오 투자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순환 주기를 좀 알아보고 또 5대 주요 투자 자산, 통화, 채권, 주식, 상품, 부동산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공황징후의 전조 현상, 주식 시장을 탈출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어떤 징후들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은 정해진 미래 대세 상승장, 그리고 금리 인상기에 찾아오는 대세 상승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미국 쪽에서 인상합니다. 이게 2018년 말 이후에 3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는데, 대표님은 오늘 밤에 이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생각이세요? 뭐 실시간으로 확인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날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그첫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장의 그 장세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라는 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공황이 금리 때문이라고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금리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경기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던 기준금리가 정작 인상을 해버리면 더 이상 이제 볼 확실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조금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혹시 모르죠. 지금 그 러시아의 디폴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투매가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투매가 나오면 이제 소공황이 4차 하락이 완성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내일 그 연준의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 삼중 바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나스닥이. 어떤 경우든 간에, 나스닥의 그 소공황이 마무리될 만한 조건은 갖춰가고 있다. 그래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주가, 바닥을 형성하는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 자체가 특히 미국 장에서 나스닥 이런 시장이 하루에 뭐3% 왔다 갔다 했을 때 이런 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 장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좀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시점에 이러한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이 이 소공황의 마무리 국면일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마무리 국면의 분기점을 이번 주에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120년의 미국장의 역사를 연구하고 앞으로를 전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전망 들어볼게요. 예, 먼저 뭐 통계를 봐야겠죠. 예. 예, 기준금리가 인상을 할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지 제가 어디서 이렇게 업어온 자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면 12번 중에 11번이 기준금리가 인상하던 12번의 구간 동안 11번이 상승을 했어요. 1972년과 74년 이때만 제외하고는 다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예. 특히 이 중에 절반은 대세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급등을 했다는 얘기죠. 뭐 가까운 데로 보면 이제 2015년 12월에 기준금리 인상 시작했죠. 그 다음에 2018년 9월까지 인상을 했는데 미국 증시 50% 상승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뒤로 가볼까요? 2004년 6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고 그게 2006년 중반 어딘가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을 했고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하기 시작한 건 2007년 9월인가 10월인가 그래요. 그동안 미국 증시 또 50% 상승했어요. 근데 이때는 미국 증시가 본국명인이기 때문에 신흥국이 더 강세를 보였고 한국은 두 배 넘게 상승했죠. 그 다음에 브라질이나 뭐 중국은 더 많이 상승을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금리는 그 대세 상승을 여는 하나의 열쇠인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제 그걸 잘못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주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사실 이야기꾼 대표님을 모셨던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사실 논란되는 부분들은 가치주가 갈 것이냐 성장주가 갈 것이냐거든요.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사실 성장주가 타격을 받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렇게 고밸류를 주던 것들의 할증 요인이 해소되면서 할인 요인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성장주가 조정을 받는 국면인데 그와는 반대로 금리 인상이 시행되면서 성장주는 더욱더 힘을 받는다는 의견을 주신 걸 제가 보고 사실 모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세 번째 시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번에도 역시 금리 인상이 상승장을 여는 열쇠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상승장. 예. 통계가 얘기해주고 있고요. 제 의견이 아니라. 그다음에 성장주도 이제 다시 또 상승을 예. 하게 돼 있어요. 예. 그 이제 성장주는 뒤쪽에 주제가 또 있으니까 그때 넘어가도록 하고.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의 요인이라고 제가 보고 있어요. 제 책에서도 말씀드린 게 이제 여러 가지 패턴의 오류에 대해서 내가 많이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선후 관계의 오류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시간차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차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 그게 자산 시장에 영향을 즉시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차를 오해를 하면 완전히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기는 해요. 3년 있다가. 3년 정도 있으면 하락을 합니다. 그게 정확한 시차로 3년이 걸리나요? 뭐 2년 반이 될 때도 있고 3년 반이 될 때도 대충 그쯤 되면 예. 항상 발생을 해요. 보실까요? 2015년 12월에 인상을 했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중공황이 2018년 4분기에 나타났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2004년 6월에 네. 금리 인상 시작했죠. 중공황 언제 났죠? 2008년에 났죠. 3년 반 있다 생긴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됩니다. 뭐 제가 뭐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통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 금리 인상 시점과 중공황 또는 소공황이 발생하는 자리가 시차가 있는데 그걸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금리의 시간차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고 이런 게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기준금리랑 상관이 없다고 해서 이번 소공황은 경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근데 경기가 피크아웃을 하면 바로 증시에 영향이 오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 증시가 경기 피크아웃 친 게 작년 2분기였어요. 그러니까 9개월이 지난 다음에 소공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해서 2분기 때
미국 주식을 다 파신 분들도 되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시간차 개념이 있는 거고 부동산에서도 시간차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공급. 공급을 그 지금 공급을 하면 좋을까요? 안 할 수가 없죠. 여론에 밀려서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공급을 늘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예를 들어 재건축을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즉시 멸실이 발생을 해요. 멸실이 발생하고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히려 네.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그 재건축으로 인해서 공급이 확대되는 거는 5년 뒤예요. 근데 5년 뒤는 그 부동산 시장에 하락기가 올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 예. 부동산 시장 4, 5년 뒤에 공급이 보시나요? 되는데 그때는 저는 하락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하락장인데 공급이 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하락하죠. 더 하락하죠. 그래서 이게 엇박자가 계속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정부 정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공급 계획을 세우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민간 건설사들의 그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지금은 공급 계획 그 뭐 조금만 인센티브를 주면 서로 공급하겠다고 난리죠. 근데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하락기 때 공급을 늘려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한 5, 6년 있다가 그 부동산이 상승을 할 때 공급이 드러나면서 상승을 좀 막아주는데 하락기 때는 부동산 회사들의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공급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엇박자가 생기는 거고 오버슈트와 언더슈트가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순환 주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차 개념을 이해해야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제가 그 책에서 한 7, 8개 정도 패턴의 오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후 관계의 오류가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주식이 상승하는 것이냐, 주식이 상승해서 금리를 상승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과열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이죠. 지금 이제 소공황이 있기는 하지만 작년, 그러니까 2020년 4월부터 봤을 때 지금 여전히 미국 증시는 상당히 많이 올랐고 경기도 상당히 과열이고 과열 상황이에요.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고용도 이미 정상화됐고요. 연준 입장에서는 과열이기 때문에 주식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릴 시점이 됐기 때문에 올리는 거죠. 근데 나중에 되면 이제 대세 상승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인가 투자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과열되기 때문에 연준은 계속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는 건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금리를 올리니까 주식이 상승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식이 계속 상승하고 경기가 과열이 되니 연준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는 건데 이거 이제 선후 관계를 헷갈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지금은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소공황이 왔고 역시 투자자가 선후 관계를 오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바로 다음 주제로 할까요? 금리에 따른 시나리오를 예, 시나리오 예상해 주셔야죠. 예, 뭐 제가 이제 시나리오 보는 사람이니까요. 예. 예, 시나리오가 한 수십 개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굉장히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 시나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강의 때 쓰는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금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금리는 연준이 관여하는 기준금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관여하는 시장금리라는 게 있어요. 시장금리는 보통 이제 그 미국 10년물 국채를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단기 국채는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통상 10년물짜리를 시장금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차라는 또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이제 그 주황색으로 칠한 곳은 경기 원인으로 발생된 소공황. 그 다음에 그 청록색은 금리 원인으로 발생된 소공황.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단계 정도의 금리 시나리오가 보통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1단계는 지금 1단계입니다. 1단계는 금리 첫 인상 전후에 소공황이 발생을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소공황이 발생하면서 이미 장단기 금리차는 축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고 직전에 금리 인상 사이클로 볼 때는 2014년 말 그때가 경기 원인 소공황이 발생을 했고 장단기 금리차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다음에 2단계가 되면 이제
소공황이 지난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죠.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장단기 금리차는 계속 축소가 돼요. 그거에 이제 보시면 2016년하고 비슷한 거고 지금 올해 2022년하고 비슷하게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는 계속 이제 인상을 할 거고 증시는 다시 상승을 할 겁니다. 근데 3단계가 되면 이제 변화가 생겨요. 3단계가 되면 시장 금리가 먼저 하락을 해요. 네. 기준 금리가 아직 하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금리가 먼저 하락을 하는데 저 2018년에 보시면 미세하게 연준이 2018년 9월에 금리 인상을 중단을 했죠. 근데 이미 시장 금리는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게 2019년 6월인데 이미 시장금리는 많이 하락했죠. 자, 이게 이제 여기서 많은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3단계의 시나리오로서 시장금리가 먼저 하락을 하고 연준도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을 하고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제 3단계가 되는데 이제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4단계가 되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가 됩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니까 이제 뉴스 기사들은 이제 좋은 세상이 다시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중공황이 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4단계까지 계속 되는데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이 되는데도 투자자들은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거죠. 지금 1단계에 진입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첫 금리 인상을 하겠죠. 오늘 밤에, 네. 오늘 내일 새벽에 하겠죠. 그러면 2단계로 진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단기 금리차는 계속 하락을 할 거고요. 증시는 왜 증시가 오르지라는 말을 들으면서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저렇게 점선으로 제가 대충 그려놨죠. 저런 궤적을 또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는 계속 하락하다가 역전됐다 다시 정상화되고 연준은 금리 인상을 계속하다가 어느 순간 시장금리가 먼저 하락을 하면 연준도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을 하고 어느 순간에 기준금리 인하하기 시작하면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면서 소공황이 또 온다. 이 자리가 바로 2015년 전후에 발생을 할 거예요. 그때 2025년 전후요? 전후, 예. 예. 2024년이 될 수도 있고 6년이 될 수도 있고 대충 보면 그때쯤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이 이제 있는 거고 2015년부터 2020년, 자, 2015년 사이클 한번 볼까요? 2015년 12월에 시작됐죠. 네. 그다음에 2018년 9월에 중단했죠. 그다음에 금리 인하는 2019년 6월부터 인하하기 시작했죠. 소공황은 2020년 2월에서 3월 시작됐죠. 그 전 사이클로 가도 똑같아요. 2004년에 금리 인상 시작하고 2006년에 인상 중단하고 2007년 10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고 2008년에 중공황이 왔죠. 그 전으로 가도 마찬가지죠. 한번 1980년대 볼까요? 1986년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1987년 그 플래시 크래시가 있긴 했지만 1989년까지 미국 증시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를 1990년 상반기에 시작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이라크 그 사태가 났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 버블 붕괴가 되고 소공황은 1990년 7월에 났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인상하고 중단하고 인하하고 중공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숨고르기 하다가 또 인상하고 중단하고 인하하고 중공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이제 인상한다고 투자자는 지금 공포에 떨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강하게 매수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번 내일 새벽이 되면 이제 연준이 첫 기준금리도 인상을 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디폴트도 현실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위험할 거다. 이제부터 또 하락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그 소공황의 평균이 통상 그 3차 하락이나 4차 하락에서 마무리되고 평균 하락률이 마이너스 20% 전후, 20%대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이미 23% 정도 나스닥 기준으로 하락을 했고 4차 하락이냐 3중 바닥이냐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은 내일 새벽으로 이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러시아 디폴트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첫 방송 때부터 3월까지는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번 주가 아니면 뭐 늦어도 3월 말까지는 마무리될 걸로 보기 때문에 네. 기준금리 인상을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무서운 거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때가 네. 된다는 거고 첫 시간에 강조해 주셨던 내용이네요. 예, 예.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미국 증시 기준으로 여름 국면에 두 번 해요. 가을 국면에 한 번 하고 봄 국면에 한 번이나 두 번을 해요. 근데 지금 몇 번째죠? 두 번째죠. 왜냐하면 미국 증시 7기 여름 국면이 2013년부터 출발을 했고 첫 번째 금리 인상 사이클이 15년에 시작해서 19년에 끝났죠. 그다음에 2022년에 두 번째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갈 길이 아직 구만리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가을 국면에 또 한 번 그 사이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무서워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2015년부터 그 이후 금리 인상을 멈췄던 시기 그러면서 좀 쉬었다가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그 전에 시그널을 줬던 그런 시기들을 아주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도 그때 굉장히 중요한 투자 결정을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명확하게 또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흐름에 맞춰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꾼 대표님의 금리 시나리오 4단계 가운데서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회고가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바로 1번 시기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 넘어가면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2번 시기로 진입을 2단계. 하게 됩니다. 네, 2단계 시기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하기에 지금 가장 좋은 시기에 지금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2단계부터 3단계 정도까지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시장이 다시 한번 역전이 돼도 됩니다. 역전이 돼도 된다고요? 예, 그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예. 역전되면 위험한 게 아니고 예. 역전된 이후에 정상화가 될 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 시점이군요. 예.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정상화될 예. 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상승장을 준비하는 시기다라는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 상승장이 짧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러시아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번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제 이런 부담감을 좀 떨치고 시장이 좀 더, 이제 일어설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사실 많긴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3월 초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에서 증언을 했을 때 이전에 정말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았었던 폴커 의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폴커 의장처럼 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받고서는 역사에 그렇다고 답한 의장으로 남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 사태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그때 3월 초 보시면 국제유가 지금은 좀 고점 대비 20% 넘게 하락했지만요. 3월 초에는 이제 110달러선 넘어서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3차 오일 쇼크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이제 시나리오 모델을 예.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들은 굉장히 기울라는 게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1970년대 말과 비슷한 자리가 아니고 1950년대 이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의미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장기 추세로 접어드는 초읽기에 발생되는 일로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점차 올라가고 보호무역주의라든지 신냉전의 시대를 여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세에 봤을 때인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970년대 후반 같은 자리가 아니죠. 그때는 금리가 20%를 육박하던데 지금하고 달라요. 예. 지금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제로 다른 금리입니다. 점은 맞아요. 다른 점은 그때는 아주 장기간 인플레이션이 높게 일어났던 시기고 지금은 그런 단계는 제로 금리예요? 아니고요. 예. 인플레이션의 예. 장기 국면의 시작점이란 말씀이시죠? 예, 근데 인플레이션도 이제 두 단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 인플레이션은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이 전 단계고 후반전으로 가면 공급 부족 플러스 수요 급증까지 해서 이제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부터 이제 그때가 미국 증시 5기의 여름 국면이고 가을 국면은 1960년대 그 전반기죠. 62년부터 66년까지가 이제 가을인데 그때는 골디락스라고 그래가지고 적당히 인플레이션이 나면서 증시도 오르고 여러 가지 자산 대부분 다 올랐던 좋은 시대예요. 그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게 1940년대에 간헐적으로 발생을 했던 것과 지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발생된다는 얘기는 크게 스파이크가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게 몇 번 반복되면서 인플레이션의 초입기를 여는 건 사실인데 이제 1960년대 후반으로 가면 그 바 자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경제 위기가 올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오는 시기고 그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라든지 또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생산 가능 인구로 집중적으로 경제에 들어올 때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해외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예.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와 그 오일쇼크로 인한 공급 부족 전쟁에 의한 그 군수 산업에 대한 활황 이런 그 수요 급증과 공급 부족이 중첩이 돼야 그런 1970년대 같은 일이 생기는 거지 지금은 인구도 안 많고요. 그냥 공급망 병목 현상에 의해서 공급 부족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1970년대와 같은 그러니까 폴 볼커 얘기 끊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중공황이 올 것이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좀 좋지가 않네요. 잘 축여주시고요. 요즘 목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일단 중공황은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증시. 소공황으로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예. 판단하시네요. 소공황, 그러니까 소공황이 이미 거의 다 왔는데, 예. 포탄이 한번 떨어진 자리에 또 떨어지는 법은 없어요. 예. 지금 소공황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부터 중공황 시작이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중공황 이렇게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여름 국면에 중공황이 온 역사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제로금리 상태에서 중공황이 온 역사도 단 한 번도 없어요. 중공황이 오려면 금리가 많이 상승을 한 다음에 하락해야 중공황이 온다고 말씀드렸죠.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금융 생태계상 중공황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통상 중공황이라는 게 오려면 한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기준으로 중공황이 오려면 미국에서 중공황이 와야 돼요. 그런 경우가 있고 거의 대부분 미국 때문에 전 세계가 중공황이 오고 그래서 한국도 중공황이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다음에 한국만의 원인으로 인해서 중공황이 오는 경우 소공황이나 중공황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한 번 있긴 있습니다. 2002년에서 2003년 그 카드 사태. 그러니까 한국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한국만의 원인으로 일어난 일인데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은 뭐냐면 이제 그 한중일 대만까지 공동 경제 그러니까 경제 권역이 유사한 데서 중공황이 발생되면 한국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1997년도에 발생된 아시아 외환 위기가 좋은 예가 되겠죠. 그때는 뭐 중국 홍콩만 빼고는 이제 다 아시아 외환위기가 왔기 때문에 한국도 외환위기가 온 거고요. 근데 이제 그 2015년에 중국에서 중공황이 온 적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별로 반응을 안 했어요, 한국은. 한국도 별로 반응 안 했고, 미국 그냥 소공황으로 가볍게 끝났고. 그 다음에 그 1989년에서 시작된 그 일본에서 이제 버블이 붕괴됐죠. 그때 네. 한국, 중국, 대만 모조리 다 폭락했어요. 그때는 또 그
경제 권역에 발생된 중공항으로 같이 동반 폭락을 한 건데 이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은 뭐냐? 미국에서 중공항이 발생될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리를 봐도 그렇고 달러에서 보이는 뭐 테드 스프레드라든가 OIS 스프레드라든가 아주 뭐 조용합니다. 그 다음에 신용 스프레드도 잠잠해요. 전혀 위기가 없습니다. 신용 경색 위기가 전혀 없고 금리도 제로 금리예요. 아직 인상 시작도 안 했고요. 그러면 러시아와 그 유럽에서는 이제 한국과 같은 경제 권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은 조금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네네. 최근에 소공황 때도 네. 상대적으로 하락을 많이 했죠. 한국은 하락을 덜 했어요. 제가 다른 매체에서 그 12월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을 때도 미국에서 그 소공황이 올해 상반기 내에 올 수는 있지만 한국은 이미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하락이 좀 덜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현실화 됐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이쪽에서는 한국과 그 경제 권역이 같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한국에 중공황이 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 이제 베타 콤플리라고 보통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그 뭐 디폴트가 조만간 올 거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무 일이 안 생겨요. 그다음에 디폴트 규모도 너무 작아요. 지금 그 중공황이 올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제 논리적 근거가 1998년도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이 났을 때는 이제 루브라 표시 국채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러시아 내 금융위기지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거는 이제 달러 표시 국채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그 부채 익스포저리 심한 일부 유럽 은행을 중심으로 뭐 퍼져나갈 것이다. 뭐 유럽 은행이 그거를 이제 메꾸기 위해서 뭐 멀쩡한 신흥국에 있는 주식도 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시는데 굉장히 그 규모가 작습니다. 규모가 작고 그 동조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중공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이 3월 내로 소공황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요. 이제 러시아도 더 이상 진격을 하기고 또 어려운 상황이 됐죠. 이제 3월이기 때문에 질퍽질퍽해서 이제 탱크로 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공중 폭격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적당히 이제 러시아 푸틴도 이제 분위기 파악을 할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왕따가 돼 가고 있고 중국도 지금 안 도와주려고 자꾸 발뺌려고 하고 있잖아요. 3월 내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자, 현재 소공황의 마무리 국면으로 파악을 하면서 지난해에 중국의 헝다 디폴트 사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모두가 알고 있는 러시아 디폴트 사태의 규모가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나면서 소공황 이후에 바로 중공황이 붙어서 나타난 적은 없다. 그리고 미국의 현재 경기의 흐름, 중공황 가능성 제로라고 판단해 주셨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권역은 우리와 멀리 위치에 있는 경제 권역이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방향은 명확합니다. 지금 뭐 대세 상승기가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온다라는 그 대세 상승과 경기의 방향까지 명확한 이 시점에서 전략을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국내 증시 대형주 가운데서 성장주를 분류해볼게요. 네, 일단 제가 표를 시간을 보니까 제가 또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요. 네. 표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이제 시가총액 10위까지를 한 겁니다. 지금 2022년 3월 어제 제가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저 삼성전자 우선주만 빼곤 다 있어요. 그러니까 11위까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10년 말에 시총 10위, 그 다음에 2001년 말 시총 10위예요. 자, 그 노란색을 칠한 게 뭐냐, 성장주라는 얘기입니다. 저게 제가 20위까지 볼게요. 20위까지 보면 대형주 중에 성장주는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 네이버,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 빼고, 그 다음에 카카오, 현대차, 삼성 SDI, 기아, 셀트리온, 카카오뱅크, LG전자, 현대모비스, 카카오페이. 이렇게 15개예요.
네, 모두 성장주고요. 아, 저기 정리되셨나요? 예. 75%가 성장주. 성장주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25%. 다섯 개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도 업종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시총 20위만 보면 그냥 거기 모범 답안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2010년 말을 보면 별로 아니죠. 네 개 중에 꼴랑 10개 중에 네 개밖에 없어요. 지금은 보이지도 않는 현대중공업 포스코가 있고요. LG화학은 저 때는 자본재라고 보셔야 됩니다. 2차 전지를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은 완전히 사라진 은행주가, 금융주가 세 개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2010년은, 2000년대는 이제 자본재 시대잖아요. 에너지의 시대고 자본재 시대이기 때문에, 저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워낙 시총이 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남아 있었던 거죠.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하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2006년하고 2007년에 보유하고 있었으면 아마 화병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현대 미포조선이 100배 상승하고 있는 동안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덩치가 크니까 남아있는 거지, 사실은 그 남아있기가 어려웠던 자리. 그러니까 거의 자본재 에너지가 그냥 그 금융주가 차지하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2001년만도 보면 SK텔레콤하고 KT가 당시에는 이제 그 성장주의 마지막 단계였어요. 제가 네. 색깔 조금 달리한 건데. 네네네. 네, 성장주의 마지막 단계였고. 예. 여전히 지금 뭐, 그때 봉국면이잖아요. 봉국면이니까, 은행주와 이제 그 필수 소비재도 하나 들어가 있고, 성장주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도대체 지금 주도업종이 뭐냐 모르겠다 싶으면 매년 한 번씩 시가총액 20위만 보시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왜 저렇게 노란색 칠한 애들이 성장주냐를 말씀을 드려야겠죠? 일단 제가 그 정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 가치주 하면 그 전문 투자자가 투자하는 게 가치주고, 뭐 그 가치 투자는 그 우수한 투자자들만 하는 게 가치 투자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정의부터 제대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자 규모가 크고 자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 정리하셨네요. 그 다음에, 신규 시장과 신규 기술로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형 자산이 아니라 5탄인데요. 무형 자산이 중요하죠. 아, 예. 예. 뒤바뀌었네요. 성장주와 가치주. 예, 예. 그 다음에 예. 가치주를 보시면 이제 반대예요. 예. 반대로 투자 규모가, 아주 적거나 거의 없어요. 또는 투자 빈도가 굉장히 드뭅니다. 물론 이제 일부 석유화학, 정유 쪽은 가끔 이제 그 투자를 하긴 하지만 반도체나 2차 전지에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용 자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장주는 지금과 같이 그 여름과 가을 국면, 미국 증시가 여름 국면일 때 성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꿈을 먹고 자라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용 자산이 중요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봄 국면일 때는, 증시 자체가 원래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주가, 상승을 하고, 도대체 니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뭔데? 돈은 얼마나 버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용 자산을 보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시면 삼성전자. 요즘 삼성전자가 이제 잘 나가니까 삼성전자도 가치주다. 이제 이런 식의 보고서가 가끔 올라와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빔밥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회만 먹고 싶은데 또는 나는 야채만 먹고 싶은데 이걸 다 섞어 가지고 회덮밥을 먹어 버리면 이제 그 본연의 회 맛과 본연의 야채 맛이 사라지는 거죠.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장주죠. 삼성전자는 가치주가 아니고 실적이 좋으면 다 가치주가 아닌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3나노 투자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예, 지금 그 공정 하나 개발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엔지니어들과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만든 공정은 꼴랑 2년 쓰고 끝이에요. 그죠?
지금 불과 재작년에 7나노 가지고 하다가 지금 5나노 양산하고 있죠. 그다음에 올해 3나노 그 테스트 칩 나와가지고 이제 양산하냐 마냐 이러고 있어요. 2년밖에 유효기간이 없어요. 물론 이제 만든 다음에 이게 점차 이제 프리미엄으로 갔다가 하이엔드로 갔다가 중저가로 갔다가 이제 점점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2014년만 해도 28나노 굉장히 그 높은 공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저가라서 싸구려 칩에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2년 한 번씩 막 수십조를 투자해서 공정 개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공정만 해도 그런데 그다음에 삼성도 엑시노스라는 칩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 모뎀이라는 게 그것도 한 3년 정도 지나면 또 개발을 해야 돼요. 지금 5G인데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 4세대 LTE가 있었고 그 또 3년 전만 해도 4세대 초기 버전이 있고 지금은 이제 그 5G의 sub-6 기가헐츠잖아요. 요게 이제 내년부터는 밀리미터 웨이브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상의 그 두 개는 전혀 다른 5세대란 말이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필수 소비재는 그렇게 투자를 하나요? 안 하죠. 허니버터칩 7나노 허니버터칩 만들었다가 올해 5나노 허니버터칩 만드는 거 아니죠? 한번 만들면 끝이에요. 네. 새우깡다운 만들면 끝이고 코카콜라 한번 만들면 끝입니다. 무슨 투자를 하나요? 몇십 년 동안 계속 그 공장을 돌렸을 그쵸? 것 같습니다. 브랜드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못한 것 같은데 가치 투자만 한번 더 얘기를 할게요. 예. 가치 투자는 기본적으로 실적 좋은 게 좋은 거를 투자를 하는 게 가치 투자가 아니고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에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을 하고 지금과 봤을 때 저평가 여부냐 고평가 여부냐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가치 투자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래 현금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용이해야 가능하겠죠. 삼성전자나 LG 그 에너지 솔루션 같이 엄청나게 투자하는 기업의 5년 뒤에 현금 흐름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근데 오리온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는 데를 주로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기 방어주나 필수 소비재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장주인데 실적이 좋으니까 이것도 같이 투자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장주 투자를 하면서 나는 같이 투자한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성장주 중에서 실적이 좋은 거를 고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왔고 LG 화학은 본연의 자본재로 돌아갔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끝내야 되네요. 그 11개의 그 미국 증시의 대표 업종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362라고 말씀드렸죠. 성장주가 기술주, 미국 통신주, 선택 소비재. 그다음에 6 이게 가치주죠. 소재, 산업재, 에너지, 유틸러티, 필수 소비재, 금융. 그다음에 박지가 티 중립적인 포지션이 헬스케어하고 부동산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심을 잘 잡으시고 지금은 이제 성장주가 많이 하락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소공황 자리니까. 그동안 많이 상승한 게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할 땐 또 많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됐고 대세 상승 초읽기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순서를 바꿔가면서 주도업종이 성장주로 갈 거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윤석열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그 주도업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되네요. 네, 다음 시간도 벌써 기대됩니다. 시투 연구소의 이야기꾼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리 인상기와 함께 정해진 미래 대세 상승장이 온다는 내용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주도 업종 성장주에 대해서 우리 장 안에서도 어떤 대형주가 성장주의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 내일 FOMC 회의 결과를 반영하는 장을 앞두고 오늘 자리에서 원달러 환율이 일단 계속 테스트하던 1240원 선을 이탈하면서 원화 강세를 보여줍니다. 현재 1237원 선까지 밀려 내려와 있고요. 상승 추세는 유지되지만 이렇게 또
꼭지를 형성하는지 여부도 계속 환율도 잘 지켜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리는 여러 내용들을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세요. 고맙습니다.